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카페 혼자서 8시간 근무해도 300도 못 보러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야, 카페 혼자서 8시간 근무했는데 300도 못 보러 간다. 거의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수준인데. 근데 왜 카페를 8시간 근무하죠? 이 정도 일하는 카페가 있나? 보통 한 12시간 하지 않나요? 이분이 왜 16시간이 나는 걸까? 그것도 혼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상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무시간 아마 길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오래 근무하는 자체만 하더라도 이 가게를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프랜차이즈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동네 카페인 것 같아요. 동네 카페. 이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16시간이 하고 있는데 300밖에 못 본다. 아마 매일 가게 열 겁니다. 카페라고 하면. 카페는 쉬는 날이 없거든요. 매일 16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데도 300도 못 가져간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카페는 직장이 아니죠. 사업이죠, 사업. 자영업이죠. 이 동네 카페라더라도 창업비가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큰 돈이 들어갔죠. 큰 돈이 들어갔는데도 그 최저시급 보는 이제 그런 일보다 못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300도 못 보는 게 아니라 200도 못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 솔직히 뭐 카페 하는 거 좀 극구 반대하는 스타일인데, 동네 카페는 더 말리고 싶어요. 동네 카페는. 동네 카페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왜냐, 지금 동네 카페가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포지션이. 왜 그러냐면, 뭔가 이제 마스터 승부 보기에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한테 밀리고요. 그렇다고 가격으로 승부 보자기에는 저가형 프랜차이즈한테 밀립니다. 양 사이드로 밀리는 거야. 샌드위치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커피값 싸게 먹으려면 저가형 프랜차이즈 가는 거예요. 저가형 프랜차이즈 뭐가 있죠? 백다방, 레아커피, 그리고 컴포즈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저가형이. 그래서 요즘엔 저가형 프랜차이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는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뭐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고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안 하고 연 것 같아요. 그냥 카페가 좋아가지고 카페 하고 싶어서 그냥 감성적인 이유로 창업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카페 사장님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카페를 차리기 전에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리고 위치가 좋냐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보면 어디 골목 구석에 막 카페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런 것들. 동네 카페 특징이 뭐냐면 상권하고 상관없는데 카페가 많이 있어요. 골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 근처에 있다거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 데는 좀 보통 1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럼 돈만 날린 거죠. 동네 카페를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보증금에다가 인테리어비에다가 커피 머신 그리고 의자 뭐 책상 이런 거 놔두고 하면, 조명까지 놔두고 하면 돈 많이 듭니다. 이게 저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동네 카페는 상권이 안 좋을까? 상권이 좋은데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 그분들도 분명히 좋은 자리에 카페를 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자본금으로는 그런데 차일 수가 없는 거죠. 네. 목 좋은 데는 이제 동네 카페라도 이제 억 단위 이상 깨지니까. 제가 봤을 때 카페는 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좋은 자리는 이미 프랜차이즈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예. 네. 뭐, 기 좋은 상권 같은 데는 이미 뭐,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이런 데가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또 상권 분석한 직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이제 발품 팔면서 여기엔 사람이 많다, 인구가 많다, 그리고 분석하면서 이제 가게 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좋은 자리는 프랜차이즈 다 먹었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동네 카페가 프랜차이즈보다 좀 싼 가격으로 이렇게 좀 승부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게
동네 카페부터 싸게 파는 저가형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동네 카페를 꾸준하게 이용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동네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골목 안에 들어오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동네 카페 프랜차이즈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어요. 크기가 커. 뷰도 좋아. 그래서 그런 뷰 감상하려고 이제 뭐 책 보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동네 카페는 이제 어디 구석에 짜막혀가지고 그리고 작단 말이에요. 작아서 공부할 공간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가요. 카공세들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프랜차이즈도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카페도. 프랜차이즈 너무 많아. 지금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도 너무 많아요. 이것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들이 무조건 커피를 마셔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커피가 아까운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 생각해봐요. 지금 매일 마시는 커피도 과연 매일 사먹을까요? 앞으로? 이 커피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대체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안 사먹어도 커피를 못 먹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 커피 먹어도 되죠. 남자 입장에서는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아닌 이상이야. 뭐 믹스커피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캔커피 마셔도 되고. 아니면 다만커피 마셔도 됩니다. 자판이커피 마셔도 되고요. 커피는 카페 커피 말고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커피값 아까운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커피도 이거 매일 사먹으면 큰돈입니다. 한 잔에 4천원 하는 거 매일 사먹으면 한 달에 12만원이에요.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매달 나가는 돈 그런 거 이제 나가는 것 중에 좀 지지 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줄여 나갈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커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커피를 매일같이 먹던 사람도 뭐 3일에 한 번꼴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동네 카페뿐만 아니라 저가형 카페도 언제까지 살아남을지 이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가형 카페는 마진율이 정말 적어요. 정말 정말 적습니다. 이게. 바쁘기만 옴팡치기 바쁘고요. 여러분 저가형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요. 그 직원 정신없어요. 땀 뻘뻘 흘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바쁩니다. 이게 사람도 줄 서 있고. 왜냐면 저가형 카페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보통은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자가 너무 많아. 뭐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뒤에 엄청나게 바빠요, 이게. 혹시나 저가형 카페 이제 갔을 때 주문 받을 때 안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습니다, 이게. 보통 카페가 여유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저가형 카페 여유 있는 곳이 아니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솔직히 요새 진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방 통행길 하나를 두고 원래 있던 카페 바로 맞은편에 카페가 생기는 걸 보고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진짜 상도덕도 개나 져버렸고 너 죽고 날 살자 식으로 카페도 늘어나는 거 보면 답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있던 카페가 폐업한들 또 다른 카페가 들어오면 그땐 심정이 어떨까? 참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보면 상권 좋은 것도 카페가 막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이게 카페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이렇게 우리 왜 스타로 치면 빨무 벼락 지어진 것처럼 따닥따닥 붙어있다니까요. 이게 보면 상권이 좋다고 해도 보면 너무 많아 커피가. 그러면 몇 개 못 살아남아. 이게 약간 그 치킨게임 하듯이 누가 이겨 내보자는 식으로 약간 멸망전 가듯이 하는 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상권이 좋다고 해도 무시 못하는 게 그 상권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먹냐 그것도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카페가 왜 많겠어요. 이게 진입점이 낮으니까 많은 거야. 이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물론 탕후루보다 낫겠지. 카페를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을 거냐 이거지. 상권 좋아도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상권 좋으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거든.
근데 먹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상권 좋은데 커피 전문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1,000명이야. 그래서 장사 잘 됐거든. 근데 여기 상권 좋다는 거 알고 1년 상간에 커피, 나랑 비슷한 커피를 파는 그런 카페가 10군데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먹는 사람은 1,000명인데 이건 농갈라 먹기 안 하는 거야. 농갈라 먹기. 거기다 카페는요, 뭐 어느 카페가 맛이 좋다, 어느 카페가 맛이 떨어진다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 거기야 이게. 그럼 짜갈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원래 같으면 잘 벌었는데 이젠 잘 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가 많아진다고 손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먹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 계속 나눠먹게 되는 거야. 나눠먹기. 특히 카페는요, 충성 고객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일반 음식점 같으면 어떤 음식 좋아하면 계속 사먹어. 그렇잖아, 맞죠? 근데 카페는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야, 컴포션 저기 가볼까? 아, 컴포션 갔으니까 다음에 메아커피 가보자. 돌아가면서 먹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러면 어제 왔던 사람이 내일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카페 단점이 이건 것 같아요. 카페는 뭔가 맛으로, 메뉴로 사람들 취향을 딱 이제 흡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카페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아닌 이상은, 스타벅스 투썸이 아닌 이상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고정 수요층을 확보하기 힘들죠, 이게.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곳은. 그리고 카페는 창업비가 많이 듭니다.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저가형 프랜차이즈에서 창업비가 8천에서 1억 이상 듭니다. 적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아있는 카페도, 프랜차이즈 카페도 몇 군데 말고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카페도 망하는 거 있습니다. 카페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카페 찾는 사람도 많은데 나도 카페나 해볼까,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